네, 잘 들었습니다. 복잡하네, 복잡해. 이렇게 또 두 분의 남성분이 고백의 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일단 저를 선택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오랜만에 봐서 진짜 반가운 것 같아요. 되게 보고 싶었어요. 네. 전 궁금한 게 그럼 지수 씨는 성보 씨가 나올 거를 전혀 상상도 못했나요?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요. 근데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음악적인 거 생각할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맞아. 어떻게 될 것인가가 너무 궁금해요. 지금 손지수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대화하는 것들이 지금 안 들리고 있어요. 손지수 씨는 지금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지금 몇 대 몇으로 나눠져 있을까? 지금 일단 크리스 장 씨에게는 너무 고맙죠. 먼저 다가와서 같이 노래하자고 얘기해줬고 그리고 진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출연진들이 시간을 보내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합숙 시간에 그래서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고 그러면은 자 그리고요 정성보 씨에게 네 손지수 씨의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싶어요. 어? 예? 예? 결정하고 얘기해도 될까요? 떨어뜨린 다음 혹은 선택한 다음 그때 네. 얘기해주겠다. 우리보다 한 수 위야. 내가 그랬잖아. 아 네, 지금 네. 불안해집니다 크리스장. 왜냐면 네. 지금까지 데이트를 많이 한 게 역으로 이제 많이 알아서 새로운 사람이 궁금해요가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 부른 분들 네. 몇 분 계셨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마지막 그 코너죠. 최후 어필하는 최후의 어필 시간 마주 보시고 한 분씩 우리 네. 네. 일단은 합숙 끝나고 이제 텀이 좀 길었잖아요. 그때 되면은 좀 무뎌질만 할 때 그냥 내 일상에 있더라고. 누나가 그게 노래를 들을 때도 가끔 생각나고 그 어디 사는지도 대충 알잖아. 그래서 그쪽 지역도 가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내 일상에 있어줬으면 좋겠고 완전 고백이잖아.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냥 당분간은 내 일상에 누나가 있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정성보 씨만 이제 최후의 어필 시간을 갖도록 하죠. 나는 누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싶거든. 나도 형처럼 누나랑 얘기도 많이 하고 누나랑 데이트도 하고 싶다. 그래서 전적으로 누나 선택에 맡기겠지만 일단 보고 싶었어. 자, 네, 좋았습니다. 뭐, 네. 네, 끝났어요? 네. 네. 난리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재밌죠? 재밌죠? 아니, 제일 좋았던 건 일단 보고 싶었어 사이에 한 6초 정도가 너무 좋았어요. 와. 그래서 되게 세게 들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최후의 자, 이제 어필 시간까지 다 가져봤고요. 자, 이제 고백의 문 뒤로 두 분은 들어왔던 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수 씨 결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도 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아직도 네, 네. 지금 저렇게 고민하고 네. 있는 분은 처음 봐요. 두 명이나 고백을 했는데 네. 그게 정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 보여서 굉장히 지금 몰입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손지수 씨는 다음 무대를 함께 하고 싶은 그분을 향해 출발해주세요.